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브리트브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요괴지토 끝판왕 퀘스트를 계속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버 퀘스트는 게라게 랜드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 오자마자 퀘스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퀘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무서운 놀이기구로 유명한 게라게 랜드 구역입니다. 게라게 랜드 입장권을 소지하신 분은 제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갖고 있지 뭐. 이번 에버 퀘스트는 게라게라 투어 여행기. 드디어 게라게라 락 리조트에 도착했다. 직원 요괴에게 티켓을 보여주고 입장하자. 오케이. 여기 입장권. 감사합니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뭘 할까? 여행기.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여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쵸? 자, 들어가 보죠. 얘는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먹골보이. 멋지게. 어머, 인간 손님이라니 별일이네. 오늘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재밌는 일? 야, 이거 뭔가 좋지 않은데? 안녕, 어서와. 게라게 랜드에 잘 왔어. 라고 하고 싶은데? 실은 난처한 일이 생겼거든. 좀 들어주겠어? 난처한 일? 무슨 일이야? 유연진의 놀이기구가 고장나서 움직이질 않게 됐어. 이렇게 중요한 때 수리공, 전파신은 보이지도 않아서 난처한 상황이야. 에잇, 고장나서 안 움직인대. 기대했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야, 우리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고장나서 구경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해. 전파신을 찾아서 고치게 하는 수밖에. 그 녀석은 대체 어딜 간 거지? 너, 사장님께 가서 전파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 줄래? 사장님은 이 유연지 안쪽 통로로 이어진 가부계 극장 나락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가부계 극장? 사장님이란 이가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가장 눈에 띄는 요괴니까 가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사장님을 만나러 가보죠. 여기가 게라게 랜드인데요.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게라게 랜드.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머리 큰 녀석이 갑자기 있어. 여기는 식당 아니야? 음식을 파는 데 같아. 원래는 이제 게라게 랜드에 오면은 여기 놀이기구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네요. 전력이 끊겨서. 아까 전파신이었나요? 발전신? 아무튼 그 녀석이 없어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사장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여기의 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쪽에 있네요. 사랑개? 너 데브리 맞지? 요괴 친구를 잔뜩까지 인간이라고 요마계에 소문이 자자해.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 어른이 되면 우리 가게에서 일하지 않을래? 넌 요괴 손님 응대를 잘할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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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자자. 사장님. 어우, 저기 있네요. 자, 드디어 요괴지토 끝판왕에 새롭게 등장한 가부키로이드. 한국판 이름은 로이드 가부라는 녀석인데요. 얘가 여기의 사장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크다. 분명 가장 눈에 띄는 요괴 맞네요. 인간의 세상에서 먼 곳인데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군. 내 이름은 로이드 가부. 게라게라라라 리조트의 사장이고 가부계 공연의 주인공인 슈퍼스타지. 가부계? 그게 뭔데? 그 가부계도 모르는 거냐? 옛부터 요마계에 내려오는 전통극이야. 커다란 무대 장치와 나의 활약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걸? 뭐야 그거, 재밌겠다. 위스퍼 나중에 보러 가자. 데브리님 목적을 잊은 거 아닙니까? 알고 있어. 저기 게라게 랜드 수리공 전파신을 찾는 중인데요. 뭐라고? 그 녀석이 또 땡땡이를 치나? 나 참 구제불능 이러구만. 그 녀석이 갈만한 데라면 극락온천이지. 찾으러 가겠다면 이걸 주마. 어, 극락온천 입장권. 아, 입장권이 있어야 전부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네. 이 입장권을 입구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고맙습니다. 이거 참 말이 통하는 사장님이라 다행이에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요괴네. 대체 어떤 요괴일까? 어떤? 그래, 위스퍼 요괴 패드를 커닝하라고. 응? 응? 이 요괴는 데브리님이 알게 놔주길로요. 응? 요괴 동시에 PDI는 안 나와있구나. 안 써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일단 극락온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극락온천으로 가보도록 하죠. 우산마인. 어? 저쪽에 아이템이 있어. 아이템. 아이템으로 입고 가면 안 되지. 완전 깨우기 두 개. 오케이. 자, 이거 좋네요. 공짜로 두 개나 얻었네. 자, 가부계라는 것은 원래 일본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저렇게 하얀색으로
카츠라고 분장을 하고 하는 가부키라는 공연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부키, 요괴를 합쳐서 가부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극락온천이 있는 곳은 그 처음에 있었던 열차를 타는 곳에서 열차를 타고 극락온천으로 갈수 있으니까 거기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극락온천에서 전파신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극락온천. 아, 여기 퀘스트 있네. 자, 그리고 극락온천 앞에도 운해경이 있으니까 운해경을 일단 등록해 두도록 하죠. 안 그러면 열차를 타고 매번 와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운해경으로 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말을 걸어주죠.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취향에 맞는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극락온천 구역입니다. 극락온천 입장권을 소지하신 분은 제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 전에 받았지. 여기 입장권. 감사합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목욕시설입니다. 입욕 전에 수영복을 입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세라로 할걸좀 아쉽네. 자, 수영복 씬을 보도록 하죠. 대부리 수영복 씬. 여기 뭐야? 노인들이 있어, 노인들. 여기에 미북의 해산효과가 있는 탕이 있다고 안내서에 써 있었어. 내게도 드디어 보드랍고 매끈한 피부로 회춘할 때가 온 게야. 과연 될까? 탕에 있자니 배가 고프구만. 다음 식당으로 가볼까잉. 자, 그럼 말을 걸어보죠. 인어가 있네요. 어머, 어서 와.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게라게렌드의 수리공이 전파신이 여기 안 왔나요? 전파신이라면 방금 전에 왔지만 바로 담식당으로 갔어. 엥, 땡땡이 치고 온천에 왔다. 바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요? 그야 준비된 온천이 없으니까 일손보적으로 탕에 물을 못 채웠거든. 물을 못 채웠다니, 여기 온천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만 이제 막 개장한 참이라 이래저래 바빠서 말이지. 전파신은 거들라고 할까봐 도망쳤지. 손님들은 잔뜩 화났지. 이젠 뭐 웃을 수밖에 없잖아. 배꼽에서 물 나오겠어. 웃겨. 웃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으니, 허, 이건 대신 거들게 될 듯한 예감이. 너 전파신 대신에 가게 준비를 거들어주지 않을래? 이것 봐. 이걸 어쩌죠? 전파신을 쫓으려면 담식당 입장권이 필요하지 않아? 아, 내가 마침 입장권이 딱한장 남는데 말이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마음대로 정하지 마. 자, 협상 끝. 그럼 방법을 설명할게. 이 팻말을 가지고 날 따라와. 목욕탕 입구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오케이. 숲속탕의 팻말. 자, 이거를 들고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맨날 심부름만 해. 심부름. 심부름꾼이야, 진짜. 왔구나. 그럼 물 채우는 법을 설명할게. 일단 네가 가진 팻말과 같은 이름의 탕을 찾아서 발견하면 간판 근처에 있는 석상에 팻말을 끼우면 돼. 예를 들어 아까 준건 숲속탕의 팻말이니까 이 팻말은 저기 있는 숲속탕에서 쓰면 돼. 그럼 설명은 이제 끝. 자, 다음엔 직접 해봐. 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들고 있는 팻말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곳에 팻말을 끼워 넣으라고 하네요. 자, 여기가 숲속탕. 오케이.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곳에 팻말을 넣으라고 합니다. 숲 향기로 슈퍼 릴렉스 최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팻말을 설치하게 되면은 물이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온천들을 가동시킬 수가 있겠죠? 내려온다. 오케이. 온천 가고 싶다. 저는 온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온천 좋지 않나요? 뜨긋한 물에 푹 있는 거. 잘했어. 정말 쉽지? 응? 확실히, 이 정도라면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그럼 인어님, 다른 팻말도 주시죠. 저기, 그게 말이야. 응? 응? 아까 서둘러 준비하다가 팻말이 든 통을 쏟아버려서 남은 팻말 전부 잃어버렸어. 이익! 그런 방법이 없잖아. 맞아, 그거야. 여러 의미로 끝났지. 웃겨. 아니, 그러니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깐요. 팻말을 잃어버린 건 맞지만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거야. 탕 입구 주변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손님이 주웠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얻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야. 과연 팻말을 찾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군요. 거기 흰둥이, 정답. 뭘 쑥스러워해, 위스퍼. 물이 차있지 않은 탕은 6개야.
나는 카운터에 있을 테니 열심히 해. 자, 그럼 여섯 가지를 채워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탕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앉을 수 있다. 시원한데? 자, 그럼 남은 탕대도 채워보도록 하죠. 우선은 요게 잠깐 나 싸우고 싶지 않아. 오케이. 자기는 무슨 탕이야? 복록탕. 자, 우선은 탕 이름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탕이야? 풍족탕. 풍족탕은 왜 이런 거에 돼 있어? 어? 잠깐. 아이템. 삶의 지혜. 오케이. 이거 비싼 책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계곡탕. 오케이. 자,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가죠. 여기는 뭐야? 청산탕.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파란색에 반짝이는 게 있는데 이건 뭐지? 계곡탕의 팻말. 아까 전에 계곡탕이 있었죠? 근데 계곡탕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고요. 아마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와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너네 저리가. 이름들 좀 기억을 해뒀죠. 하늘탕. 여기는 하늘탕이라고 하네요. 무지 뜨거운 물. 그리고 저쪽 위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얻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팻말을 찾으면서 가보죠. 아이템도 있네요. 오케이. 전설의 배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계곡탕의 팻말을 얻었으니까 계곡탕의 물을 먼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두 번 정도 왕복을 해야지 다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깜짝이야. 자, 계곡탕이 아, 계곡탕 여긴가? 아, 여기네. 아까 괜히 그러면 괜히 돌았네. 괜히 한 바퀴 돌았어. 여러분들은 한 바퀴 돌지 마세요. 계곡탕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면 여기 요괴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요괴들 중에서 말을 걸면 팻말을 받을 수 있는 요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너뭇착해한테 말을 걸면 팻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탕이네요. 정말 오기를 잘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정말이지.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아, 몸이 녹을 것 같아요. 야, 흙은 물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 괜찮아? 아, 네. 괜찮고 말고요. 그럼. 그런데 이거 방금 저쪽에서 준 건데 괜찮으시면 드릴게요. 고마워. 이거 찾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풍족탕의 팻말. 아, 방금 전에 여기 윈데 한 바퀴 또 돌아야 돼. 한 바퀴 또 돌도록 하죠. 이게 저처럼 헤매게 되면은 여러 번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면서 한 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풍족탕 물을 채워놓도록 하죠. 오케이. 잠깐만, 그 다음 팻말을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안 나네. 풍족탕의 팻말. 일단 이거를 봤고 그 다음 팻말들은 어디서 봤지? 자, 일단 물을 채우고 여기에 어떤 요괴들이 있었더라? 얘네들은 아마도 팻말을 안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 말고 어디선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선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아니 왜... 아, 저기 아래 있다. 아래. 이런. 그래. 저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여러 번 돌게 생겼네요.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보고 나서 한 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를 주워주고 복록탕. 자, 위쪽에 있는 복록탕을 가도록 하죠. 이거는 뭐야? 조명이구나. 그래, 이거를 먼저 했어야지 위부터 순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잘못했네. 여러 번 돌게 생겼네. 자, 복록탕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복록탕이었죠, 이게. 자, 이거를 물에 채워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복록탕에서 요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요괴한테 말을 걸면은 팻말을 하나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록탕은 복록수랑 관련이 있나? 복을 주는 탕인가 그럼? 저기는 사자에서 물이 안 나오네. 아,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화나무사라는 요괴가 있는데 얘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화가 난다. 왜 그래? 이 탕 미지근해. 더 따뜻하게. 안 그러면 이럴 거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화나무사를 진정시켜 주도록 하죠.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오, 한 대 버티는데? 웬일로 버티지? 아, 파티를 안 바꿀 것 같구나. 일단 이 파티로 그냥 싸우자. 그렇지. 오, 얘 데미지가. 데미지가 거의 300씩 3번이야. 거의 900 가까이 들어갔어, 데미지가.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화나 무사를 혼내주고 나면은 태도가 바뀝니다. 배틀을 했더니 몸이 뜨거워졌어. 역시 탕에 있어야겠어. 있을 거구나. 이거 미안하니까 줄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하늘탕의 팻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먼저 받는 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까먹었네요. 이게 하늘탕이었나? 아, 청산탕. 그러면은 이게 하늘탕인가? 아, 그러네요. 자, 하늘탕에 물을 채워놓도록 하죠. 여기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열탕이겠네요, 열탕. 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오, 물 색깔부터 조금 다르죠? 자, 저기 보면은 파랑색에 하나가 떨어져 있죠? 저것도 아마 팻말일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보죠. 오케이. 이건 뭐지? 길목탕의 팻말.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기에 앉아보세요. 그럼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뜨거워. 이거 물 온도가 딱 좋은데 그래? 탕은 열이 오를 만큼 뜨거워야지.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 안 해. 있겠어. 제법 뜨겁지만 난 이 정도의 열기에 지지 않아. 질 수 없어. 질 리가 없다고. 참만모씨가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 지금 무슨 뜨거운 물에서 버티기 하고 있어. 이 할아버지 뭐야, 참으리. 어허, 제자여, 마음을 가다듬거라. 스승님, 참을성이란 싫은 걸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게 아니다. 참기를 사랑하고 참기를 즐기면 몸도 마음도 참을성과 하나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가르친 참을성의 길이란다. 스승님.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쪽 도련님, 너도 꽤 참을성이 좋구나. 너의 참을성에 대한 보상으로 내 선물을 주마.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버티고 나면은 청산탕의 팻말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나가자.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쪽이 청산탕이었는데요. 여기를 설치하도록 하죠. 오케이. 청산탕의 팻말. 근육이 불끈불끈해진다고 여기 들어가면. 이런 탕 있으면 좋겠다. 나 근육 좀 얻고 싶은데, 근육. 아, 지금 벽돌도 울퉁불퉁하네요. 오케이. 저 여기도 한번 앉아볼까요? 앉을 수 있다. 근육이 좀 생겼나? 자, 그러면은 아까 길목탕의 팻말도 얻었었죠? 길목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길목탕. 여기도 팻말을 설치해 주도록 하죠. 아마도 이것까지 하면은 전부 다 하는 거인 것 같네요. 길목탕의 팻말. 자, 여기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오, 저기에서 힘차게 나오네. 그리고 뭔가 아이템이 나왔는데 저 아이템이 뭔지 주스러 가보죠. 저 뭐야. 겨우 모든 탕에 물을 채웠네요. 인어님에게 보고하러 가시죠. 잠깐. 자, 근데 보고를 하기 전에 일단 아이템 좀 먹고 가자고. 이거. 이건 뭐지? 아, 경험치 구슬. 좋은 거 안 주네? 자, 그럼 인어한테 보고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탕에 물이 다 채웠니? 예. 제법인데 덕분에 살았어. 이제 겨우 안심할 수 있겠어. 자, 약속한 담례푼이야. 다음 식당에서 전파신을 만나면 전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다음에 만나면 두고 보자 라고 잘 부탁해. 그래, 두고 보자. 전파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심부름까지 하고 이게 뭔 고생이야. 자, 그럼 그 다음 목적지는 다음 식당인데요. 다음 식당도 여기서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도 뭐 퀘스트가 있네. 저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운의경을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운의경. 자, 그리고 입장권을 주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명물 도깨비찌개를 즐길 수 있는 담식당 구역입니다. 담식당 입장권을 소지하신 분은 제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입장권. 감사합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요.
어서 오십시오. 남식당에 잘 오셨어요.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방문해 주시려나? 저기 죄송한데요. 전파신을 못 보셨나요? 아, 우리 전파신 말이죠? 가게 안에서 밥 먹어요. 이따 바로 찾으러 가시죠. 그리고 놀이기구를 꽂히게 한다면 실컷 노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전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자, 일단 아이템 좀 먹어주고. 1등급 소고기. 오케이, 나도. 야, 얘네 맛있는 거 먹는 것 좀 봐요. 이거 게 아니야, 게? 잠깐, 이거, 야, 전골도 있고, 회도 있고. 아, 나 진짜 이거 먹고 싶다.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여기 앉으면 안 돼? 자, 그럼 여기 찾으러 가보죠. 지그지. 뭐 하고 있어? 막 나온 찌개를 몰래 빼서 먹을 기회를 보는 참이야. 하지만 빨간 도깨비에게 들키면 혼나는데 뚝배기 뒤에 숨으면 들키지 않을 텐데. 저 빨간 도깨비는 엄청 여기저기 기울대서 어려워. 그렇구나. 너도 몰래 먹을 거면 정말 조심해야 해. 빨간 도깨비?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들키면 안 되네요. 들키면 어떻게 되지? 들키면 여기에 들어가서 찌개가 되어버리나? 오. 아, 다행히 찌개가 되지는 않네요. 자, 그럼 들키지 말고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야야, 나 방금 진짜 들키는 줄 알았어. 잠깐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것 봐. 자, 가자. 위스퍼는 안 들키는 건가?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오, 이거는 들어가면 녹아버릴 것 같아. 조심하죠. 오케이. 야, 여기는 엄청나게 커. 잠깐, 왠지 볼 것 같아. 곧봐. 볼 것 같아. 자, 가자. 오, 야, 이번에 들키는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우리가 찾던 전파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 너 때문에. 아, 손님인가? 어서오세요. 저기, 좀 다른 질문인데요. 당신이 수리공의 전파신 맞습니까? 맞는데? 찾았덩!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응? 뭐라고? 놀이기구가 고장났거든요. 빨리 고쳐주지 않으실래요? 밥 먹느라고 잊고 있었어. 난 수리하던 중이었지. 알려줘서 고마워. 얼른 가서 얼른 고칠게. 나중에 게라게랜드로 놀러와. 그럼 또 봐. 아, 잠깐만. 야, 나 실컷 불러왔는데 혼자 가면 어떡해. 여기는 뭐야? 화장실. 잠깐, 아이템. 화장실에 있는 치킨 카레. 먹고 싶은가요? 먹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버리고 싶어. 치킨 카레. 여기는 뭐야? 여기도 뭔가 또 있어. 어? 여기도 길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가보죠. 야, 이거는 뭐야? 두꺼비.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는 요리를 먹고 나... 오! 아, 들켰어. 설거지하는 곳인가 봐요. 잠깐만. 이건 뭐야? 전설의 팔찌. 저쪽에 보면 왼쪽에 길이 뭔가 있죠? 저쪽에 아이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가보죠. 잠깐. 야, 이거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다. 얘네가 좀 빨리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이것 봐. 빨리 본다니까? 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타이밍을 맞춰야겠네. 아,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가야지 갈 수 있을까? 자, 뒤 돌 때 가죠. 자, 지금. 아, 이거 대체 어느 타이밍에 가야 되는 거야? 아, 이 타이밍도 아닌데. 왔어. 자, 드디어 겨우 왔는데요. 완벽한 타이밍에 와야지, 뒤 도는 순간 와야지 겨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보죠. 얼마나 좋은 거길래. 아,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왔어. 자, 그러면 우리 게라게 랜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왔는데 고작 저거 하나 주는 거였어. 여기도 아이템 있다. 복권 이용권 5개. 오케이.
건다 전파시 산드. 오, 백멍이 너 언제 온 거야? 백멍이 진짜 귀여워. 멍게. 워메 그러지 한국판에서. 워메. 오케이. 게라게랜드. 어? 화산 폭발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예. 어서 오세요. 약속대로 싹 고쳐놨어. 실컷 놀다 가라고. 좋았어. 실컷 놉시다. 예. 아, 잠깐 기다려. 얘들아. 왜? 가부계 극장 다락에 있는 사장님이 너희들을 찾고 계시더라.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러가 봐. 에? 이제 겨우 논하했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잠깐 놀고 가면 되잖아. 아, 그리고 극락온천의 인어가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 너도 꼭 와달라고 하던걸. 인기는 힘들다니까. 난 분명히 말했다. 어, 극락온천에서 신규 서비스 개시? 보러 가자. 귀찮은데? 자, 이렇게 해서 게라게라 투어 여행기 퀘스트를 클리어했는데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선은 클리어를 했으니까 게라게랜드를 조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아, 백금인형 여기서도 주잖아. 백금인형 아까 힘들게 얻었는데 여기서 그냥 보상으로 주잖아. 이런. 무슨 고생을 한 거야. 대형 경험치 구슬. 오케이. 자, 그럼 게라게랜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력이 공급돼서 열차를 탈 수가 있는데요. 이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갈 수 없던 곳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 아이템들도 조금 저기 보시면 아이템들이 있었죠. 저런 것들도 먹을 수 있는데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데 보면은 밧줄 같은 게 있죠. 이 밧줄들을 타고 올라가면은 못 가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던가.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가 보죠. 줄을 진짜 잘 탄다니까. 오케이, 여기도 타고. 미역뿌리 양은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오, 미끄럼틀이었어 이거. 미끄럼틀. 잠깐, 아이템이 여기 아니잖아. 저 아이템 어떻게 먹어? 아, 저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네. 다시 한번 가죠.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저쪽에서 그냥 내려가야 되네요.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내려오면 되네요. 오케이. 전설의 호신부. 그리고 아까 왼쪽에 상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상자도 먹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가서. 일로 못 올라가네. 그러면은 뭘로 가야 되지? 아, 이쪽 위로 가야 되네. 절로 가야 되는구나. 자, 절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 회전목마 위에 길이 있는데요. 길을 먼저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거를 어디서 작동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 작동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눈 모양으로 된 게 있죠. 이거를 작동시키고 가보도록 하죠. 근데 저기 위에는 또 어떻게 가는 거지? 오케이.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 아이템들을 다 먹어야겠다. 다 먹어보죠. 자,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아이템은 먹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아이템 이거 뭐야? 이거 먹지 않았나? 춤추는 벨 5개. 안 먹었구나. 자, 근데 지금 길이 다 연결이 됐는데요. 다 가보죠. 일단은 아, 여기도 아이템이 있네.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저거는 열차를 타고 저쪽까지 가서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번 돌아야겠다.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네요. 자, 일단 한 번을 돌죠.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장치는 한 번 더 돌려야지 저기 길이 연결이 되네요. 자, 우선 한 번 내렸다가 다시 한 번 타도록 하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 여기가 아닌데? 저기를 어떻게 가지? 한 번 더 타면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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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가잖아. 못 가잖아. 이거 탈 필요가 없잖아.
모르겠다. 아, 여기도 길이 있네요. 자,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아이템 먹는 것들이 아이템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좀 헤매보죠, 헤매보죠. 여러분들도 이 아이템을 먹으려면 좀 헤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 아까 길이 하나가 연결이 됐는데 이거를 건너가 보도록 하죠.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아, 여기 아이템 있다. 오케이. 뮤직카드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길은 어떻게 가는 거지? 아, 우선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아이템을 먼저 먹죠. 저기 있는 저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저게 저걸 모르겠어. 오른쪽 어떻게 갔었던 것 같은데. 저거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까 왼쪽에 그것도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먼저 어떻게 돌려보죠. 자, 일단 저게 연결이 되고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 이쪽에 있는 아이템은 그 지도에 보니까 저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 문을 열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건데요. 저건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러서 돌려놨는데요. 아까 회전목마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아마도 이제 됐을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연결이 돼 있죠? 작은 지도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은 저기를 건너가서 아이템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템 먹는 게 복잡하네요. 복잡해. 오케이. 여기를 지나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겠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 전설의 반지. 아, 뭐 전설 시리즈 자꾸 주는 거 이거 별로 쓰지도 않을 건데. 여기는 금인형. 아, 뭐 실컷 왔는데 겨우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일단 게라게랜드를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